화목갈래는 뒤쪽으로 보면은 히에라폴리스라고 로마 시대에 예, 유적들이 있습니다. 그때 그 시절에 그 시민들이 있었던 그 무덤이 있는데 한쪽에 보면은 우리 동양의 무덤 같은 동그랗게 생긴 무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때적에도 그 히에라폴리스까지 동서양이 같이 교류를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겠죠. 다른 데는 거기는 우리나라 고인돌처럼 관 위에 큰 돌을 얹어놨는데 그 무덤 한 기만 밑에다가 석조하고 그렇게 해서 동그란 봉분을 한 무덤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반가운지 몰라요. 무덤인데도 우리랑 같은 민족은 아니지만 그런 게 있다니까 아 동서양의 이 문화 교류가 기원전에도 다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